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을 성추행범,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싸움을 계속해 오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해자로부터 온갖 수모에 급기야는 SNS, 유튜브에 실명이 오르내리는 정말 망신 아닌 망신을 또 당하셨습니다. 긴 세월 한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 5월 23일에 드디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로 이긴 고통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최우영 씨를 만나서 그동안의 사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최우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우혁입니다. 19년이라고 하는 세월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그동안 하던 일에서 잠깐 물러나 있고요. 택배하고 친구 하는 일을 잠깐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분 하시는 일이라고. 쿠팡 물류, 아, 새벽 배송. 그것도 엄청 또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아, 진짜 웃으시는 게또 짠한데. 아, 근데 제가 계속 19년이라는 요 세월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말이 또 19년이지, 그냥 19년이 아니라 경찰이랑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건이 처음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한간에 알려져 있는,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두자매 단역 사건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정정을 해드리고 싶으면 두자매 단역이 아니고요, 네. 연기자 파트가 있고 단역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출연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조 출연사였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잘못 알려져서 단역 사건으로 변질이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고. 근데 그 사건이 예전에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게 사실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었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끌고 왔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2004년도에 그때 당시 회사, 월드캐스팅이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한두 명 정도 빠지고 전 직원들이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고요. 전 직원이요. 네, 한두 명 정도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 13명이라는 그분들 안에는 딸을 둘 키우는 또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처분 결과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고지를 받았고요.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큰딸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네. 공소권 없음으로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제 후배, 이상하게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 네.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재판을 했고,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1심까지 이제 무죄를 받으시는 동안에 그럼 거기까지의 19년의 세월이 걸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배 정씨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끝났고, 저희는 모든 사건이 그 뒤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쯤인가 13년쯤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자매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저뭐 실로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김모모 씨하고 네. 장모모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 후배 예,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놀랐고, 그다음에 안타깝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가슴도 많이 좀 아프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고 마음이 마음이 쓰이죠. 아프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2014년도에 당시 처음에 12명이었던 사람들한테 이 모친께서 1억 원씩을 청구해서 총 12억을 자 청구를 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따님분들이 사망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모친분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걸까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 당시 때도 2004년 그 사건 때에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친이 다 같이 했고 대면 조사도 모친이 같이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개인 1인당 1억씩 청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또 법원 판결은 제 기억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2018년도 우리나라 그 봄에 미투 바람이 아, 맞아요. 네, 정말 거세게 불때 그때 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던 그 방송사에 네. 공문을 보내가지고 강력 성추행범, 강간범 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퇴출을 당했대요. 아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고 그냥 이제 사건이 끝나가면서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미투 바람에 갑자기 끄집어내진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근데 당시 그 2018년도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그쪽에 느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다 실행자가 될수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그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전제하에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법에 이미 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위로는 뭐 조사하고 주위에 손가락질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후배 김 씨라는 분하고 후배 장 씨라는 분하고 저희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제 주위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말렸어요. 하지 아니, 말라고. 억울한 걸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 세 명은 그렇게 마음을 네. 먹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니, 그럼 언제 같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속는 자 그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한 거는 안 했다라고 해요. 특히 이 문제는 반드시, 억울한 면이 있으면, 오명을 네, 벗어야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거고, 그 사건 2018년도에 저희가 민사 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까지도 가서 위자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한 2, 3년 전, 3년 전, 2년 전에 그 모친이 돈이 좀 없다고 3회에 걸쳐서 낸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또 받았고 이 화병이라는 게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모친께서 계속해서 유튜브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가해자 강력 성추행범이라고 계속해서 글을 올렸고 그에 따른 기자분들은 전화 오시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계속해서 보통 그렇잖아요. 사건의 시작은 늘 항상 언론에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가 되고, 사실 저만 해도 이 사건에 서두는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긴 스토리들이 있었는지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제가 일하는데 뭐 방송사에다가 또 울려서 강력 성추행범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유 없이 쫓겨나. 21년 뒤에도 쫓겨나. 계속해서 따라다니신 무슨 네. 스토커처럼. 그런데 저도 계속해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 그다음 또 사법기관 해서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결국 1심 승소, 2심 기각, 대법원 제가 승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1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 하시려던 일도 계속 고친이 방해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하시던 일이 아니라 택배도 하시고, 사실 택배도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심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하셨던 일을 떠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꾸시는 바가 뭐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첫 직장이고요.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고요. 항상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을 다 했고요. 앞으로 이런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석의 판사님이 불렀을 때이 말씀도 드렸는데 화성연쇄살인범도 결국은 나중에 세월을 흘려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면 밝혀지겠죠. 밝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결국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거고요. 저를 믿고 그동안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야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이 스트레스와 힘든 것들 겪으시다가 이제 거의 노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너무 거죠? 많죠. 그래서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네, 그렇게 하루하루 꿈꾸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잠깐만. 아유, 잠시만. 아우, 네네. 휴지 좀 잠깐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이렇게 했다가 압축해서 말하는 게참 쉽지 않죠. 또한 말씀 드리고 또 싶은 건 네네네. 그동안의 언론사에서 단한 번도 저희들한테 귀를 기울여주지 사실 좀 낙인 같은 게 찍혀버린 거잖아요. 않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대법원에서 아무리 민사에서 위자료를 받고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또 승소를 해도 사실은 상처뿐인 연관이고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거고요. 지지 않을 거고요. 이게 오랜 시간 버텨오시면서 속 안에 생채기도 참 많이 생기셨을 거고, 근데 그만큼 또 단단해지시기도 하셨을 건데,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내가 지금 터널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픈 분들한테 뭐 무슨 위로가 어떤 말을 드려도 뭐 위로가 되겠냐만 일단 본인이
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자기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싸워서 나중에 본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떳떳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힘 잃지 말고 싸워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시간 잘 버텨주셨고요. 여전히 또 계속 싸우시는 것 같은데 계속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긴 19년의 세월 동안 억측과 누명으로 본업까지도 포기하고 재판에 매달려서 끝내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서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최우영 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난 것은 잊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